예, 감사합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이 십시일반 이렇게 모여져서 인천의 부평역, 또 주안역, 계양, 서울역 여러 군데서 저희가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섬기는 분들이 2,500명 정도 되거든요. 인천에 제일 우리 시민들이 인천에 계시는 분들이 사랑의 빨간 밥차를 뜨겁게 사랑을 해주셔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시고 또 한 1,000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또 요리도 해주시고 또 건강한 분들이 오셔서 역전에 천막 치고 식탁 놓고 의자 놓고 하는 그런 봉사들을 우리 인천 시민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년 차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. 그 늘 감동을 제가 받고 오늘도 이제 어느 교회 저 미아리에 성광교회라는 곳에서 11시 대배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다가 우리 나들이 홍보대사가 월미도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사비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공연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집으로 갈 수 없어서 이렇게 돌아 이곳으로 왔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계양산 연무정 그 입구에서 매주 둘째 주 넷째 주에 늘 이렇게 변함없이 공연을 4시간씩 이렇게 하세요. 해서 거금을 모아 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지난번 삼계탕 대접도 하시고 많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. 여러분들이 많은 따뜻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나들이 공연단 나들이 우리 홍보대사를 비롯한 많은 출연진들 전부 100% 다 재능 기부예요. 한 푼도 자기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재능 기부하는데 여러분들 사랑과 격려를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. 여러분들의 박수와 성원으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또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모아놓은 이 모금통에 상당히 거금을 모으셔서 이렇게 전달을 하시고 하세요. 여러분들의 사랑이 많은 분들한테 힘든 분들한테 정말 눈물 겨운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베풀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